김백희 네. 산에 좀 한번 갑시다 같이. 산에 예. 산에 예. 자주 다니세요? 예 예. 아 그래요. 제가 이제 예. 통나무 집을 하나요. 예. 좀 멋있게 하나 지으려고. 통나무 집이요? 예 예. 어디다요? 지금 그래서 여기 어디 좋은 자리가 있나 한번 보려고. 아니 그 저 위에 위에다가 아, 그 조용한 거 아니, 하나 해놓잖아요. 아니 그건 컨테이너잖아요. 예. 그러니까 순 통나무로만. 아. 아 장소를 지금 예 요짝 요짝으로 한번 아. 생기가 흐르고 좀 좋은 그쪽이 뭐야 있나 그거 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풍수지 예예 예, 그렇죠. 풍수 제가 박사지요. 아 박사님이시니까 예. 제가 오늘 좀 배워야겠네요. 예예 예. 예, 예. 한번 이쪽으로 한번 찾아보자고요. 예. 예. 어 가야죠. 예 풍수지리학으로 박사 과정을 마친 진짜 박사님 한번 따라가 보죠. 네 요짝에가 예. 좋을 것 같아요. 보기에는 그거. 님요? 예, 한번 이제 체크를 해봐야죠. 정말 땅 속을 봐야 되거든요. 진짜로 예. 생기가 흐르나, 예. 수맥이 흐리나 그걸 판별을 아... 해가지고. 근데 예. 그 수맥이 흐르면 왜 안 좋다는 거예요? 아, 그... 물기가 지하 뭐 50m하고 100m 밑에서 예. 이제 흐르다가 어디 막혀가지고 압이 차잖아요. 예. 압이 차면 거기서 파장이 올라온다고 파장이. 파장이 아파트 100층까지도 올라가요. 막 허, 그렇게 그런 게 있어요. 예, 예. 그런데다 집을 짓고 살면은 예. 이 그 수맥 파장이 생체 리듬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자고요. 예, 예. 예. 체크를 근데 저 어떻게 해요? 네, 요 예,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 자, 수맥의 전자파를 감지한다는 금속 물질, 일명 수맥 탐지기가 동원되는데요. 이렇게 가네. 오 시원하네. 그냥 막 중심이 안 맞으면 막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는 여긴 생기가 흐르는 거예요. 생기가요? 예. 생기가 흐르면 왼쪽으로 가요? 예. 자 그렇다면 좋은 기운이 흐른다는 건데? 아 이거는 여기는 수맥이. 수맥이 흐른다고요? 이건 또 수맥이 흘러요. 사람에게 좋은 생기가 흐르되 수맥은 흐르지 않는 곳. 아, 명당의 조건 꽤 까다로운데요. 여기는 뭐 집 하나 질 만한 터가 괜찮아요? 네. 다시 좀 여기는 아주 생기가 네. 아주 다시 좀 강하게 흐르고 있어요. 강하게. 그 일단 잠정적으로 그럼 이곳이 집터가 되는 후보에 네. 오르는 거예요? 여긴 수맥은 전혀 없고 생기만 쫙 계속. 저 향도 여기가 남향이란 말이야, 남향. 저 한 번만 해보면 안 돼요? 네. 오, 오, 시원하네. 오, 똑같은데요? 네, 그 생기. 이 틈날 때마다 좋은 자리를 찾아본다는 자연인인데 이곳도 집터 후보지로 낙점을 해둡니다. 집터는 네. 이제 어느 정도 그걸 잡았으니까 네. 저쪽에 이제 명당터를 한번 보러 가시죠. 어, 예? 가시죠. 예예. 예, 예. 자연인이 가장 깊이 공부했던 건 풍수지리학인데요. 그토록 공부를 원했던 그가 수많은 학문 중 하필 풍수지리를 택한 건 아이러니하게도 학교 진학을 반대했던 아버지의 영향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들이 점찍은 명당에 잠들어 계신데요. 딱 봐도 명당인데요. 예. 저 앞에 저 봉우리가 높은 산부터 해가지고 예, 거기 이제 저런 정기를 받으면 집안에 이제 정승이 나온다. 정승. 아, 이게 옛날 정승들 이거 이래 쓰면 예, 아, 관 쓰면 이렇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아, 여기가 형국이요. 이 산이 와우형입니다. 와우형. 예, 소가 누워 있는 형. 아, 여기가 이제 정말 송아지혈이에요. 송아지혈. 아유, 너도 아주 잘 오셨네요. 아버지 산소에 왔으니까 인사 좀 드려도 될까요? 아, 그러시죠. 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라 종종 이렇게 들러서 인사를 드린다는데요. 근데 이 묘비가 좀 특이한 이게 뭐예요? 이런 게 있는 건 처음 봤거든요. 처음 보셨죠? 예. 예. 이게 뭐죠? 아, 이게 이제 부친이 네. 연구를 하셔가지고 사람은 소우주라 그러잖아요. 네. 우주하고요. 네. 그거를 이제 우주하고 내 몸하고 네. 비교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농사 지으시면서 이제 그 한학자시니까
명리 쪽이나 이 풍수 쪽으로 주로 부전자전이란 말이 네, 그래가지고 네. 이제 저걸 부친한테서도 배우고 살아계셨다면은 곁에서 귀동냥하다 결국 박사까지 된 아들을 기특해 하셨겠죠. 자,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 또 한 사람 바로 어머니입니다. 여기도 이제 형님께서 직접 이제 조사하시고 네, 그리고서 이 산을 산 거예요. 내가 여기 자리가 좋아가지고 아버지도 일로 합장하려고 모시려고 이걸 이제 이 쌍분으로 크게 했죠. 부친 돌아가셨을 때 이 짝이 삼살방이래가 이 짝으로 올 수가 없었어요. 맞아. 삼살방이 뭐예요? 살이란 얘기는 들어봤잖아요. 살, 네. 살 맞는다는 거. 그 세 가지 살이 겹쳤다고 그런 걸 어기고서 하면은 무슨 불행이 닥쳐도 닥친다. 그 방향이 어렵네요. 16년생이신데 66년도 돌아가셨어요. 66년도요? 네.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어요? 네. 아니 사고로 돌아가셨으니까. 아이고.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연인. 사고가 있었던 건 그가 공부를 하겠다며 집을 나갔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당시 네. 우리 형님이 제천중학교 3학년 있었어요. 그런데 네. 형님이 그 졸업비를 주는 걸 가지고 친구 게임에 넘어가가지고 도망을 간 거예요. 본인이 안 들어오니까 며칠 있다 퇴학생이 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친이 이렇게 화가 났는데 내가 이제 입학하려고 천원인가 그런 걸 입학원서 살려고 달라니까 빚내가지고 갈켜봐야 다 소용이 없다. 못 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치마를 진짜 치마자락을 붙들고 한 3일을 울면서 해도 그때 당시는 또 엄마는 아무 고난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애들이 입학을 해가지고 진짜 나보다 공부 못하는 애들도 교복을 새까만 교복을 입고 모자에 노란 배지를 달고 그런 걸 보니까 확 뭐 열이 올라가죠. 미치겠더라고요.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고추 한 부대를 가지고 서울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거 팔아서 돈 어떻게 하려고? 그렇죠. 일단 서울을 가려고. 서울 가서 이제 내가 이제 뭐 돈을 벌어서 공부를 해보려고. 예. 출세를 하기 전에는 집에다 연락을 안 하겠다. 그리고 이제 집에 통 연락을 안 했어요. 예. 구두 닦기, 신문 팔이, 이발소, 식당, 인쇄소, 차조수, 다방, 쌀가게, 자부지간 뭐 열몇 가지를 일 많이 했어요. 많이 하는 데만 다니셨네요. 예. 그래 다니면서 또 공부도 조금 해서 야학을 남산에다 이제 천막을 치고 그 대학생들이 중고등을 가르쳐주는 게 있었어요. 거기를 이제 낮에는 구두 닦기 하고 밤에 거 가서 배웠는데 한 달 정도 배웠는데 가니까 그 천막이 없어졌더라고요. 공부하고 성공해서 당당한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가겠다는 다짐. 눈물겨운 타향살이를 버티게 한 힘이었죠. 하지만 학교에 진학하는 일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입학의 기회는 기약 없이 미뤄져 가던 어느 날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모친이 돌아가신 2년 후에 그것도 이제 우연히 소식을 듣고 돌아가셨다는 걸 알았어요. 아이고. 그 집에 전화를 해보니까 아 2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모든 게 다 귀찮더라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극단적인 선택도 했었죠. 그때 당시에 그 수면제가요 세코날이라고 일제가 있었어요. 그거를 약방에선 5알밖에 안 팔아요. 근데 내가 10군데 있는 다음에 50알을 사가지고 한 번에 한 5알씩 먹고 사이다 먹고 이래가지고 다 먹은 거예요. 50알을 그랬는데 진짜 인명은 제손에 3일 만에 네. 청소하는 아저씨가 발견을 한 거예요. 3일 동안 잠을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뭐. 그래가지고 내가 정신이 딱 들었을 때는 저 침대에 이 팔다리를 묶어놓고 인기를 이렇게 꼽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기를 내가 확 빼내 던졌죠. 그러니까 의사가 와가지고 막 뭐라 그러길래 그 이제 모친 돌아가신 얘기를 했더니 한 분 계시는
부친께 효도를 하는 길이 그 이제 엄마한테 못한 그 불효를 씻는 길이라고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부친한테 좀 기술 배울 돈을 달라 그래가지고 그 전에 한국 TV 학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 거기 가서 이제 그 기술을 배워가지고 뭐 금성 대리점, LG 대리점까지 하게 됐죠. 그렇게 당장은 꿈에서 멀어졌지만 기술을 배우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천천히 꿈을 꿀 수 있게 된 건데요. 가난하고 힘없던 어머니가 아들에게 마련해준 마지막 기회였으리라 여기며 그는 지난 시간들을 단 한순간도 허투루 쓴 적이 없답니다. 자, 어느새 어둑어둑해지는데 자연이는 낚시하실 모양인데요? 연못에서 얼지 않았어요? 낚시하시게요? 예, 여기 거의 꽉꽉 얼었어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니, 근데 낚시 이 꽉꽉 얼어가지고 괜찮아요? 아, 깨야죠, 얼음 깨고. 아, 얼음 낚시. 얼음 낚시? 네. 한마로. 이걸로요? 네. 아, 이걸 언제 구멍을... 너무 깜깜한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이러다가... 안 돼, 안 돼. 아, 이거 갖고는 안 되겠다. 너무 얼음이 두껍게 얼어가지고 네. 톱으로 잘라야 될 것 같아. 톱이요? 네. 제가 엔진톱 갖고 올게요. 그러실래요? 네. 네. 아, 얼음 낚시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 이거. 뭐지? 뭐야, 경고등, 낚시하지 말라고 경고등 켜진 거 아니에요? 근데 저건 뭐예요? 뭐예요? 이거. 아, 그건 밤에 수달 같은 거 오지 말라고. 아, 저렇게 하면 안 와요? 그렇죠. 저걸 밤에는 이렇게 키는 거예요? 아, 아니요, 자동으로. 아, 태양광 에너지로요? 예, 예. 아. 일몰대만은 들어오고 또 아. 태양이 뜨면 또 나가고 예. 아, 그렇구나. 해가 졌으니까 왠지 마음이 급해지는데요? 얼었나 봐. 걸리다 한 대 안 되네. 얘가 걸린 기미가 안 나는데. 얼었나? 아, 진짜 고장 났나 본데. 큰일인데. 아, 결국 믿을 건 힘뿐이네요. 됐습니다. 됐어요? 네. 조금씩 깨져요. 요거 저 건져내면 될 것 같아요, 얼음을. 오, 해냈네, 윤택 씨. 오. 근데 시간이 너무 늦은 거 아니에요? 고기가 낮에는 안 잡히더라고요. 아. 저녁 때 해넘어가고. 아, 지금 네. 딱이네요. 네. 자, 다소 뭐 우여곡절은 있었습니다만 요런 게 또 재미잖아요. 예. 신나게 한번 시작해보죠. 이건 뭐 기술 없어도 돼요. 기술이 없어도 된다고요? 예, 지렁이가 끼면 이렇게 하면 스릴이 있어요, 스릴. 딱 물고 올라오는 거. 한번 넣어봅시다. 여기에는 그러면 주로 뭐가 잡혀요? 지렁이를 끼가지고 하면요. 네. 주로 붕어예요. 붕어. 예. 잉어도 있는데 예. 잉어는 잘 안 잡히더라고요. 자, 경험상 주로 붕어가 밤에 잘 낚인다는데 문제는 활동성이 확 떨어진 겨울이라는 거죠. 그얘 눈지 꽤 됐는데 안 나오는데? 예. 어때? 저것도 안 돼가지고 하는가 봐. 예? 이거는 예. 저걸로 안 돼요? 오. 저거? 풍수지리 이걸로? 이거 야 이거 봐라 이거 지나이다 지나이다 그분이 오오오오오 살살 걸린 거구나. 아 깜짝이야 진짜 왔는 줄 알았네. 작은 소동 이후에 뭐 깜깜한 소식입니다. 눈 떠요. 자, 자연이는 포기를 안 하는데 그저 근성으로 버텨온 세월이 얼만데.
뭐가 입질을 하는데? 어? 이거 뭐야? 엄마? 엄마? 이거 뭐야? 엄마? 뭐야? 잉어네, 잉어, 잉어. 잉어요? 잉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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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잉어. 잉어. 붕어는 잘 잡혀도 이건 잘 안 잡히는 게. 주인을 알아보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어떻게 한 마리 잡은 거는 자연적으로 냉동이 되는 것 같은데요. 냉장고 안으로. 그러네. 그래요. 저기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얼른 저녁 준비해보죠. 아, 따뜻하다. 야, 일단은 일단은 좀 뭘 넣어놓으셨네요? 대추 약재잖아요, 이거. 뭐 헛개나 황기, 헛개나 뭐. 그러면 지금 탕인가요? 예, 이건 탕입니다. 잉어탕. 이거 옛날부터 저 약이라고 안 했습니까, 그죠? 그렇죠. 이 잉어는 원래 잉어는 약이다. 예. 그건 미나리인가요? 예, 미나리하고 숯갓. 피를 맑게 혈액순환이 잘 되면 네. 모든 병이 다 없어집니다. 식품 영양학과도 조리를 하죠. 하죠. 아, 그럼 그 대학에서 식품 영양학 전공하셨죠? 오, 맛과 영양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맞나? 열심히 했으니까 맛있겠지? 그럼요. 이제 푹 끓여야죠. 예. 자, 간 보고 나서 표정은 좀 애매했는데 뭐 그래도 전공자의 기본기가 있겠죠? 예, 그럼요. 아우, 냄새가 지금 굉장히 좋은 냄새가 나는데요. 아유, 추운데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아, 잘 먹겠습니다. 뭐 차린 건 없지만 많이 드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추운데 따끈한 매운탕으로 좀. 아, 얼큰해. 아주 입맛에 저 짝짝 달라붙는데요. 이게 저 네. 채소도 많이 들어가고 아까도 또 예, 양초로 예, 약초도 물려내고 예. 일단 목에 이게 있으시네요. 예, 우리가 손맛이 있어요. 손맛이. 네. 아, 식구도 내가 한번 맛있다 그래요. 아, 또 그래요. 자연인은 한 달만 하고 또 결국 해내는 사람이니까요. 예, 예. 근데 하지만 그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는 일은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아요. 처음에 그 50대에 들어서면서 서울 올라가시잖아요. 그때 네. 그때 50대 때면은 부인께서 반대는 안 하셨었어요? 그때 당시 네. LG 대리점을 하고 있었는데. 종업원이 뭐 다섯 명이나 되고 아주 잘 돼서요. 아. 가족뿐 아니라 네. 친척들도 그렇죠. 왜 그래 잘 되고 기반을 닦았는데 하냐. 아. 근데 제가 원래 계획이 예. 21살부터 시작했는데 30년만 딱 하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 네. 그래. 그래서 50에 딸내미 둘은 출가를 했고 뭐 아들내미